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옆에 있는 분이 지금 나는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뭘 준비해 온지는 모르겠는데 지점네요, 벌써. 짜잔. 와, 민망해. 와, 대박 민망해. 자, 일단 이쪽으로 좀 오셔야 되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길래요? 준성 신고드립니다. 이 대튜브의 1호기 편집자 김카이입니다. 와, 어색하다. 자,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제 유튜브 대아이아 빌리언즈를 주력으로 이제 편집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카이님이시고, 그 다음에 현재 트위치에서도 방송을 하고 계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의아해하실 게 있으니까 설명 먼저 드릴게요. 그 복장이 일단 그 우마무스메에 나오는 이제 설명 본인 하시겠어요? 아, 제가 제 방송에서 제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벌칙 룰렛을 돌렸고요. 그 결과 대사장님 방송에서 음악뼈의 춤을 추기가 걸렸고, 그럴 바에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하겠다라고. 아니, 근데 그게 왜 당신 벌칙이야? 내 벌칙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오늘 카이님이 뭐 많은 걸 준비를 해 오셨대요. 오늘 이제 월드컵 64강을 난 옆에서 이러면 너무 부끄러워. 만화 애교 월드컵이 제가 듣기로는 네네 32강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얼마 전에 64강으로 늘어났대. 저도 원치 않았는데요. 우리 방 투수들이 이거는 32강으로 끝낼 컨텐츠가 아니다, 64강 가자 이래가지고 저에게 엄청 애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만큼 쌓여서 이렇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따라라라라 나나나나나 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인 사시미 해가지고 안에 사시미 피스 이렇게 따로 오는 거 있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당신의 밥이 맛있어지는 주문 오이시쿠나 아래 모에모에 큐. 어머, 틀렸어. 암살 대성공! 카이의 이름으로 봉인 해제! 감사합니다. 영상공원 감사합니다. 돼지 TV, 비대 TV, 사장 TV, 좀비 TV, 내절 TV, 우짤레미, 저짤레미, 쿠쿠로 빅뽕빵, 사장님 지금 화났쥬, 개킹와쥬, 죽이고 싶쥬, 어차쭈, 응, 못 죽이쥬, 해외 살쥬, 응, 어떤 빡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은 되었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아, 너무 힘들어. 내내 방황. 본인이 지금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게 랩이라고 느껴져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까도. 아, 오랜만에 불렀다. 야, 이게 오랜만에 부른 거야? 처음 부른 거 아니야 저거? 저 정도면? 처음 불러야만 해 저 정도면.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불러도 될까요? 아, 지자스. 자, 그러면은 일단 기준을 정해야 돼요.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보통 더 듣기 싫은 거를 위로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요. 그러면 총 64개의 카이 애교 중에서 제일 역겨운 걸 뽑겠습니다. 와. 1등을 한 역겨운 거를 옆에서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멍멍이 는 뼈다귀를 좋아해. 멍멍이 하고 놀아주면 안 돼? 오빠 어디가? 와씨야. 와씨. 멍멍이는 내가 그래도 들어줄 만 했는데 와씨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데? 오빠 지금 여기서 뭐해? 아, 이거에 약간 싫어. 오빠 이 소리. 어? 나? 카이는 오빠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왔디. 씨. 제발 궁금해하지 마. 있지. 나 뒤에 안 들었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는데 방금. 오빠 지금 여기서 뭐해? 어? 카이는 오빠 보는 게 더 좋은가? 오빠가 머리 쓰다듬어. 나 이거 진짜 개열 맞는다 진짜. 와 씨. 와. 같은데 기분 탓인가? 면 먹고 싶은데. 혀 잘렸니? 뭐 혀 자르고 왔어?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아 씨.
카이누, 애교 못하는데 이거 누가 시킨 거야? 끝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귀여운 냥이의 파워에 쫄아보라 냥! 냥냥냥! 이건 좀 그래도 들을만하네요. 강아지보다 긍정적이다, 사람이. 나 꿈꿨도. 아, 귀신 꿈꿨도! 어, 힘들어. 와, 결승전이다! 있지. 오빠야, 오빠는 내 어떻게 생각하는데? 와, 나 미치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들어야 되잖아. 예, 예, 예. 옆에서 카이님이 내 귀에다 대고 진짜 낮은 중저음으로 있지. 있지. 이러면은 나 진짜 막 소름 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여기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빠야. 와, 씨. 자,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길고 긴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과연 트위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으신 카이 애교 64가 결승전 우승자 골라주십시오. 범 아! 아! 자, 그러면 일단 글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있지. 쓰다듬어 주면 안 돼? 뽀뽀해줘. 해줘. 해줘.